2022년 고2 모의고사 6월 22번 요지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락도 우리 내신 공부니까 먼저 단락 구조부터 얘기하면 또 배경 설정했어. 요즘 그 모의고사에서 그리고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그래서 배경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배경을 바탕으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이 단락의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핑크색 그 형광펜 부분이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단락도 뭐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 주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빈칸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하겠고, 그 다음에 이 that 있잖아, that. Although that may seem difficult 할 때 이 that, that을 있는 이 문장을 따로 빼어놓고 적절한 곳에 넣으시오. 문장 넣기도 괜찮을 수 있는데, 아, 이건 문장 넣기 안 좋겠네. 문장이 몇 개 없네. 문장이 몇 개 없어가지고 문장 넣기 나오기는 좀 그럴 것 같아. 오히려 나온다 그러면 이 that이 지칭하는 게 뭔가, 대시 가리키는 걸 적으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 아니니까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점이야. 뭐에 있어서 문제점이냐? 자, with는 어디까지 가니? with는 이렇게 동사 is 앞에까지 간다. 그러면서 이제 동명사절이 들어왔지. 단지 어떤 대중적인 방법, 그 양육의 대중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는 바로 that 이하이다. 그게 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정식에 있어서. 자, 그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를 무시한다. 그러면서 이제 콜론 나오지.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 바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지. 바로 그게 당신 아이의 독특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인기 있다고 대중적인 어떤 양육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지. 왜? 그거는 당신 자녀의 독특함을 무시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게 이제 배경으로 쭉 가는 거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주장하기보다는 양육의 한 스타일이 모든 아이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우리는 might take a page, 그 정원사의 안내서로부터 한 페이지를 취해도 될 것 같다. 자, 여기서 이제 might는 그 추측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허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뭐뭐 해도 좋다. 요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의 천편일률적인 어떤 양육 스타일을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자? 정원사의 안내서로부터 한 페이지를 취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얘기는 정원사의 페이지로 그 안내서로부터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있다라는 거겠지. 자, 이게 배경이었다. 그러면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무슨 얘기 나오겠니? 구체적으로 정원사의 그 안내서에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지 그게 바로 주제가 되겠지. 그 주제가 핑크색 부분이야. 자, 그럼 일단 들어갈게. 자, 그 다음 문장 구조부터 해석하면 just as가 뭐뭐와 마찬가지로 바로 부사절이야.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렇게 so 앞에까지 간다. 그래 놓고 그 다음 문장에 도치가 돼 있다. 그 다음 문장의 주어는 바로 we parents고 동사는 need인데 이 도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두 동사가 앞으로 나온 거야. 왜? so라는 부사가 앞으로 나가 있어서 그래. 사실 just as 이 부사절 구문은 그냥 so 없이 그냥 주어 동사 와도 가능해. 근데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so 동사 주어로 도치까지 시켜놓은 거지.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 정원사가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없이 어떤 질문 또는 저항 없이 뭐를 받아들이니? 그 식물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여기 end는 accept와 provides 병렬이지. 그 정원사가 올바른 조건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 이거는 명령동이야. 조건 밑에 들러붙네. 각 식물이 필요로 하는 조건 뭐 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각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올바른 조건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떤 그 정원사가 그 식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수용해서 그 식물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그에 맞게 제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 부모들도 뭐 할 필요가 있다? Custom design, 맞춤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맞춤 설계할. 자, 뭐 하도록? Custom design 밑에 이게 오형식이다. 우리의 양육이
어떤 타고난 어떤 욕구, 각 개별 아이의 타고난 욕구에 맞도록 맞춤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이 단락의 주제인 거야. 그러니까 주제는 뭐니?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있어서 그 아이들의 타고난 욕구, 다른 말로 하자면 뭐겠니? 아이들의 그 독특함, 그지? 그 독특함에 맞게끔 우리 양육을 맞춤 설계해야 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비록 그것이 may seem difficult, 어렵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다. 자, 어렵게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게 뭐니? 대시 가리키는 게 바로 앞문장이지. 우리의 양육이 아이들의 어떤 타고난 욕구에 맞도록 맞춤 설계하는 것이 어렵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once 부사절이야. 일단 뭐뭐 하면이지. 일단 우리가 이해하면 뭐를?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누구인지를, 어떤 아이들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을.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 양육 스타일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아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각 아이를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놓고 이 아이 밑에 이거는 관계사절이다. 빠져있는 자리는 parent 밑에 들어있지. 어떤 아이들? 우리가 양육하도록 축복받은 그 개별 아이들을, 각각 아이들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긍정적이고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양육 스타일에 있어서 변화할지를 어떻다? 바로 알아내기 시작할 수 있다.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 조금 뭐 길어서 그렇지 별로 어려운 건 없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우리 양육 스타일에 있어서. 자, 왜 양육 스타일에 있어서 변화해야 되는데? 바로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르도록 축복받은 아이를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지? 이렇게 할 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된다. 그래서 답은 자녀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양육이 필요하다. 뭐 2번이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답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뭐 그렇게 변형 문제도 아주 까다로운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 그래서 나온다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우리 빈칸은 대비를 해야 되겠지. 주제라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 그 다음에 이 that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시 지칭하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뭐 찾아 적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이 구체적 진술 부분에서 조금 너희들의 이해를 돕는다면, 일단 우리가 이해하면 했잖아. 그 우리 아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가 뭐니? 그게 바로 탁월한 욕구지. 이러한 탁월한 욕구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맞춤 설계하는지, 그게 어떻게 우리가 양육에 있어서 변화를 할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자, 뭐 그 외에는 뭐 그렇게 까다로운 게 없으니까 그럼 뭐 22번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